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춥고 건조했던 겨울이 지나고 피부도 봄맞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봄에는 바람도 많이 일어나고 미세먼지도 심해져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봄맞이 건강 피부 만들기에 대해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문묵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겨낸 피부. 건조한 바람과 미세오염 물질, 늘어난 자외선은 다가오는 봄을 두렵게 합니다. 봄을 맞아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봄이 되면은 피부도 아무래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아, 그렇죠. 예. 눈도 많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에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유달랐던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춥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많이 건조해지고 막 홍조도 생기고 네. 또 얼굴에 동상도 있고 뭐 네. 이런 부분이 우리 피부를 아주 많이 괴롭혔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서 이런 증세는 조금씩 좋아지지만 안타깝게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일단 얼굴이 칙칙해집니다. 네, 겨울에 잠자고 있던 색소가 네.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봄이 되면 얼굴이 좀 칙칙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기분 탓만이 아니었네요. 예,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겨울에는 색소가 좀 숨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생활 패턴을 봤을 때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춥기 때문에 뭐 외부 출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외선이나 이런 노출이 적고 이제 봄이 되면 아무래도 뭐 축제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이러다 보면 좀 외출이 네. 많아지니까 자외선이나 이런 데 노출될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네. 그렇다면 봄철에 이렇게 올라오는 색소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색소 치료는 워낙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뭐 주로 레이저 파장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레이저도 달라지고 또 뭐 치료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얼굴 표피에 있는 뭐 점이라든가 뭐 검버섯이라든가 혹은 뭐 주근깨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점 빼는 레이저로 점 빼는 레이저 살짝 긁어낼 수도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검버섯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주근깨 이런 네. 주로 겉에 있는 애들은 얕은 화상을 입혀서 그걸 이제 딱 떼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밑에 있는 기미가 이제 주로 많이 저희가 뭐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기미도 보면 뭐 표피성 기미도 있고 진피성 기미도 있고 뭐 혈관성 기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 한 가지 장비 되는 건 아니고 네. 각 기미의 성격에 맞는 레이저 파장대를 가지고 치료하는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그냥 주근깨인가 싶은데 네. 사실 그 겉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저희가 치료가 들어갔을 때는 뭐 짙은 기미라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뭐 모반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요즘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사실 이제 자가 진단도 많이 내리시지만 또 전문 기관 에 가서 좀 상의를 하고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봄철에 얼굴에 색소가 생기는 거 말고 또 어떤 피부 변화가 일어날까요? 봄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네. 요즘은 워낙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봄철 되면 이제 그런 황사나 미세먼지들이 우리 모공을 덮게 되고 또 이게 또 외부 활동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피지라든가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많아지는데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막아버리면 배출이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안에서 또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봄철 되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건조했지만 봄철도 또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증에 뭐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꽃가루 알러지, 뭐 네. 먼지 알러지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봄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예, 뭐 피부 트러블 당연히 이제 그게 모공이라든가 뭐 자극을 줘서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외출하고 나서 네. 당연히 깨끗하게 세안을 여러 번 해서라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네. 또 나갈 때도 보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신경 쓰고 또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네. 평소에도 보습을 좀 신경을 써야죠. 네. 이렇게 세안을 집에서 열심히 해도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다면 어떤 방법을 좀 더 동원해 볼 수 있을까요? 피부 트러블이 계속 난다라고 했을 땐 일단 이것도 트러블이라고 하지만 일단 염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을 좀 써보는 것도 좋고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라든가. 뭐 그다음에는 이제 먹느냐 항생제가 됐든 아니면 뭐 피지 조절제가 됐든 네. 먹는 약으로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시술을 받고 그러면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트러블로 인해서 하는 시술보다는 그래도 약을 먼저 처방을 하는가 보네요. 일단은 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네. 뭐 효과 대비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먹는 약으로서 뭐 효과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이제 뭐 먹는 약으로서 컨트롤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술을 받는 거나 이런 부분은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는 약간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계별로 올라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트러블 치료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뭐 흉터 치료, 모공 치료 뭐 이런 부분 다 레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뭐 한 번서부터 처음에 시작하지 말고 네. 단계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봄맞이 대청소하는 것처럼 사실 뭐 피부도 준비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그래도 봄이 되면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제모를 한 게 좋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체 부위가 좀 드러나게 되고 네. 우리가 두터운 외투만 입고 다니다가 이제 반팔도 입을 수도 있고 뭐 반바지라든가 뭐 치마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제모를 일단 권하는데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서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정서는 아직은 뭐 헤어를 좀 감추고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제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겨드랑이라든가 팔다리 제모를 많이 하게 되고요. 뭐 헤어라인 넓히기 주로 이제 이마가 좁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헤어라인 넓히기 이런 시술 많이 하고 네. 남자분들은 이제 수염을 제거해서 아주 깨끗한 인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남자분들 이제 하루만 면도를 안 해도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 특별한 시술 없이 그냥 제모만 해도 얼굴이 굉장히 많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남자분들 수염 제모를 왜 하나 싶을 텐데요. 사실 남자분들 수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면도를 집에서 자가 면도를 매일 하게 되는데 그 면도 자체가 얼굴에 트러블,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고 모낭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봄철에 이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뭐 피지 분비가 잘 안 되든가 뭐 이런 거하고 겹쳐서 제모 면도 트러블하고 겹치면 이게 오래됐을 때는 얼굴이 아주 시커멓게 착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얼굴 제모를 뭐 볼 제모라든가 턱 제모, 인중 제모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제모들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뭐 봄철 건강한 피부 위해서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수분 섭취 네. 아주 중요합니다. 뭐 봄에도 건조하고 항상 뭐 겨울에도 건조할 수 있고 여름에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아주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로 바르는 것, 또 주위 환경도 수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또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봄철에는 미세먼지나 다음에 뭐 꽃가루 알러지나 이런 그런 뭐 날아다니는 것들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뭐 외출 후에 꼼꼼한 세안을 통해서 뭐 트러블을 방지하는 게 좋고 꽃가루 알러지가 생겼을 때는 뭐 알러지 증상 자체는 뭐 참아서 될 거는 아니니까 네. 전문 병원에 가서 뭐 투약도 하고 다음에 연고도 바르고 그래서 좀 개선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사시사철 외출할 때에는 선블락을 좀 발라서 색소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봄철 건강한 피부 만들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